네, 두 번째는요. 시네벤치 윈도우즈 64비트 버전입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시네벤치라고 해서 김신혜 씨가 만들었죠. 네, 김신혜 씨는 네, 전국 노래자랑 1위한 그분이죠. 개소리 죄송합니다. 네,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오픈GL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면 되는데 자동차 두 대가 나와서 경주를 할 거예요. 네, 그 경주하는 걸 보면 네, 이 소리도 개소리니까 접겠습니다. 왜 안 나와 근데? 아, 지금 나오네요 이제. 네, 다소 느렸어. 깨지나면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그래요. 네, 프레임이 지금 정말 잘 나올 거예요. 지금 한 300프레임 나올 거예요. 이게 시네벤치가 오래된 게임이 아니고 오래된 벤치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될 때가 됐죠. R16으로. 네. 아직도 이제 뭐 개발자가 아직 뭐 개발을 하고 있는지, 개발로 축구하죠. 아직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네. 빵빵, 띠띠 빵빵. 네. 벤치 점수가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잠깐만. 아니 잠깐. 잘못된 거야 이거.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 점수가 아니야. 분명히 이것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제가 착각한 게, 아, 저 점수가 맞는 거네요. 네. 그럼요, 이번에는 CPU에 대한, 네,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지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없죠? 죄송합니다. 퍼포먼스 테스트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갈궈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점수가 몇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1000은 넘겠죠? 한 1300? 1200? 네,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오! 1300! 오! 여기 보이시죠? 네, 3.9기가 오버클럭 했고요. 네, 1300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점수예요, 지금. 네, 지금 경쟁사 제품이랑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보세요. 경쟁사 제품과는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저번에 했던 거는 이거는 램을 약간 오버클럭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네, 근데 이건 램 오버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네. 뭐 오차범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차범위 지금 좀 있네요. 램 오버 안 한 거와 한 거와. 네, 이거 2400 메가헤르츠, 이거는 2933 메가헤르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점수죠. 1302.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게이밍 PC로서 손색이 없죠. 네, 고맙습니다.